예, 피닉스 아리조나 토마토 향기입니다. 예, 지난 체험 기간 동안 제가 세 번 동안 고기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예, 전화 집사람이 살도 찌고 너무 헤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벼운 걸로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카프리스 샐러드라고요. 제일 먼저 모짜렐라, 치즈와 치즈, 토마토 그리고 베이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카프리스 요리인데요. 그것은 샐러드 식으로 먹으면 샐러드고 파스타에 넣으면 카프리스 파스타가 되고 이제 이름이 그렇게 추가되는데요. 우선 재료는 모짜렐라 치즈 덩어린 걸 절반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원래 토마토 위에 토마토 슬라이스한 위에 치즈를 얹고 그 다음에 베이젤을 얹어서 기본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양념으로 올리브 오일, 우리 동네 올리브 밀에서 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발사믹 비니거 오일,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체험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이 써서 재미를 본 요리 에센스 연두, 쓴 콩, 콩으로 만들어서 자연이고, 그러나 자신의 맛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비춰나오는 맛이 없어서 원래 재료들의 맛을 더해주는 순 연두, 그린색을 살짝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과 페퍼를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토마토, 치즈, 베이젤, 발사믹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순연두, 그리고 소금과 부추입니다. 예, 우선 모짜렐라 치즈를 원하시는 만큼 두께로 잘라줍니다. 예, 치즈를 자르고 나서 토마토를 슬라이스 합니다. 원하시는 두께대로. 예, 제가 방울토마토를 일일이 하나씩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개 자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방울토마토를 뚜껑에 넣고요. 똑같은 사이즈의 뚜껑을 위에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 톱처럼 생긴 유틸리티 나이프로 중간에 한번 쓱 지나가면 됩니다. 예, 절반 잘렸죠. 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예, 방울토마토를 통째로 먹으면 탁 터져서 앞으로 튀기거나 얼굴에 묻거나 그런 점이 있는데, 그리고 샐러드에 그냥 넣어서 먹기는 너무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절반 잘라주는데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까지 이렇게 절반 잘라놓고요. 이제는 셋업하겠습니다. 토마토가 사이즈가 작아서 치즈랑 베이젤을 좀 잘라서 얹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스푼으로 베이젤 위에 좀 얹었고요. 그러고 나서 발사믹 오일을 살짝 뿌리죠. 살짝 뿌리죠. 이쪽을 떨어지는 거.
예, 그리고 수년들을 살짝 뒤에 세 개만 뿌려주겠습니다. 앞에 세 개는 안 넣고 맛을 보기 위해서 한두 방울 그리고 뒤에 슬라이스 있는 거 있고 그리고 후추 소금 뿌려졌고요. 그래서 다 된 겁니다. 이상으로 카프리스 샐러드를 만드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순년들을 안 넣은 걸 먹어보겠습니다. 예, 순년들을 넣은 걸 먹고 있습니다. 네, 향긋합니다. 예, 그럼 혹시 또 여기 슬라이스 치즈, 마테렐라 치즈를 보고 의아해 계셔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치즈를 일일이 잘라서 드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스 마테렐라 치즈에다가 역시 토마토도 방울 토마토를 절반 잘라서 베이젤은 썰어서 얹어서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비네가와 연두와 소금과 후추를 얹어서 이렇게 말아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슬라이스 치즈에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카프리스 샐러드 만들었어요. 보여드렸습니다. 세 개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요. 특별히 토마토와 베이젤, 방금 토마토는 저희 뒷마당에서 키운 거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니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샘표 행복요리 체험기 오늘은 카프리스 샐러드 보여드렸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